to the morning. That old music gets me going. Say, yeah, I'm gonna rock it tonight. It's a fun.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이태원에 왔습니다. 여기 이태원 한남동이고, 오늘 여기 왜 왔냐? 이제 이태원이 요새 점점 다양한 패션 브랜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작년에 오픈한 이제 디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제 오늘 또 숨차, 그냥 알지, 여기 공용 주차장 주차하고 올라오는 언덕길 되게 높은 거, 박재범이 만든 원소즈랑 뭐 콜라보? 라고 했나? 뭐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글램마티스의 DJ가 굉장히 폼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이랑 오늘 함께 이 행사장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맛은 똑같아요. 뭐 네, 도수나? 네, 원소주랑 똑같고, 이 원소주 두 병에다가 남녀 이렇게 벨트로 퀴즈 판매하고 있어요. 혹시 이 벨트인가요? 네, 요 벨트예요. 요 벨트. 요거 인기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거는 25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벨트가 24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그냥 소주 그냥 가져, 무료네. 네, 네, 가져가시는 느낌. 남자 팬츠에도 가운데. 아, 여기 바지. 네네, 약간 바지. 마치 벨트를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요거 제가 작년 오픈했을 때 샀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네, 이거 어디서 샀냐? 네네네네. 지금도 살 수 있냐? 네네네. 가격이 진짜 좋잖아요. 네, 제가 샀을 때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바이커 자켓. 52만 원으로 구매하신 거 맞나요? 네, 50만 원대 구매했었어요. 구독자분이 한번 입어봤는데, 지금 안에 맨투맨 입었어요? 네. 반팔 티 입고 입으면 미디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뒤에 이렇게 D 로고 들어가 있고, 바지가 지금 좀 뜨는 느낌은 있는데, 이런 소재의 바지 있잖아요. 약간 나일론 소재 같은 거. 네. 그런 거랑 입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코스트파킬러라는 국내 브랜드에 네. 이런 바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코스트파킬러 바지랑 코디 많이 했는데, 저지 레이어드 같이 해가지고 살짝 해진 듯한 느낌? 아니 이거 마원 이쁘다 진짜. 이게 바지랑 이제 셋업으로 나왔고요.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가격은 161만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좀 디테일 같은 게 많잖아. 모자 이쁜데? 약간 나는 이 D 로고가 너무 티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아, 이것도 너무 이뻐요. 초커감 편한 것 같아. 이것도 이제 디젤 선글라스. 실제로는 네. 한겹인데 이게 봤을 때는 레이어링이 된 느낌으로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워싱 자체도 굉장히 좀 재밌게 나온다. 반팔도 괜찮네, 입어보니까. 아, 이렇게 이쁜 게 많은 거야.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소재가 약간 데님처럼 보이겠지만 데님이 전혀 아닙니다. 약간 코팅되어 있어. 약간 좀 우비 같은 느낌? 그것처럼 막 하드하진 않고 되게 소프트해요. 요건 얼마예요? 131만 원. 131만 원이라고 합니다. 있죠. 제가 드릴게요. 이건 아래에 있어. 네네. 맛있다. 좀 술 못하는 사람들이 마시기 좋은 맛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성수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왜 와 있냐? 뒤에 보이시는 엠프티 무신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편집샵 엠프티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제가 최근 들어 이제 유튜브로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의 디렉터가 이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착장은 항상 브랜드 TPO에 충실하죠. 러버보이 이제 사놓고 두 번째 입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입고 올해 이제 처음 입었는데, 이 브랜드 행사긴 하지만 좀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단추가 여기 하나 떨어지고 여기 하나 떨어지고, 무슨 왜 이렇게 약해 단추가?
그래서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이제 바지는 크로마츠, 신발은 이제 얼마 전에 구매한 티파니 포스, 그리고 가방도 이제 크로마츠를 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 바시티 자켓이 약간 좀 학생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백팩으로 조금 더 뭔가 대학생 느낌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쉽게도 아직 그 디렉터분은 안 오셨다고 합니다. 귀엽다. 확실히 요즘 그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또 5%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쇼핑을 해봐야겠네요. 엠프티가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저 비니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엠프티가 다른 데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귀엽다 이런 거. 눈 봐, 눈에 태양, 하트, 달, 별 있어. 여기 또 아식스가 있네. 요새 엄청 핫하잖아. 특히 아식스는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진짜 핫한 것 같아. 어? 미즈노도 있다. 이거 이쁘다. 약간 그 발렌시아가 러너랑 그리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긴 발렌시아가도 있는데 엑스팬더. 그거를 약간 좀 합친 듯한 그런 느낌. 발렌시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요거 선택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가격은 249,000원. 아 근데 진짜 요즘 아이돌들 무대 의상이나 뮤직비디오 의상 이런 거 보면은 엠프티에 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개성 있고 화려하고 약간 좀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들을 찾는다 하시면 엠프티 오시면은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 여러분들 겟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성수에 왔습니다. 성수 어디 와 있냐? 뒤에. 와, 성수의 이제 핫한 편집샵이죠. 엠프티가 아디다스로 변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행사에 왔는데 아디다스 행사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아디다스의 이런 빈티지 모델들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오늘 어떤 행사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그 유일무이함에 대하여. 오 멋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제 착장도 아디다스에 맞는 착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이나요? 아디다스. 뒤에도 이렇게 로고 보이나요? 아디다스. 그래서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레더 자켓을 입었고 안에 이너는 세인트 미카엘, 바지는 아미리, 그리고 신발은 요거 그 M&M's 초콜릿 알지? 그 초콜릿이랑 아디다스랑 협업으로 나온 신발이야. 그리고 가방은 이제 아디다스래요. 발렌시아가 백팩을 메워왔습니다. 가시죠. 술. 와 이제 미쳤어. 이거 가젤 못 사. 인기가 너무 좋아. 리셀 플랫폼에서도 웃돈 주고 사야 돼. 캠퍼스, 슈퍼스타. 와 진짜 처음 보는 신발들 너무 많다. 이거는 아트모스랑 협업으로 나온 거네. 재밌다. 아 맞아, 옛날에 아디다스가 이렇게 시티팩 같은 느낌으로 각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컬러웨이와 신발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런던도 있고 뭐 멕시코도 있고 로마. 와 진짜 추억이다. 옛날에 그 나팔바지 약간 리바이스, 타이번, 엔진, N3BP 이런 거에 아디다스 진짜 많이 신었는데. 아 이런 것도 있어. 스톤 아일랜드 쉐이더 프로젝트 협업 제품도 있고 네이버우드, 그것도 네이버우드, 마스터마인드, 언디핏, 베이프. 진짜 무슨 박물관 같은데? 와 70년도에 나온 축구화. 이 패키징은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스포츠다 이제 35주년 기념으로 나온 2005년도에 나왔대. 와 패키징 진짜 고급스럽다. 그냥 가죽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같아. 아 옛날 진짜 그 스포츠다 변색된 거 봐. 오늘 이제 내가 신고 온 것도 이제 포럼인데 이렇게 찍찍이 있는 거 이게 이제 포럼 모델인데 요즘 굉장히 핫해. 안 보이지만 양말까지도 아디다스. 그 요새 삼바, 가젤 이런 게 인기가 좋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하이프해서 차라리 이런 포럼이 좀 더 내 기준에서는 더 이쁘고 손이 가더라고. 뭐야 이거? 1988년 올림픽 88 올림픽 그 기념으로 나온 신발인가 보다. 이름이 이제 하이서울이네.
여기는 보니까 되게 좀 오래된 신발들이 많은 것 같다. 아, 핸더스킴 일본 브랜드인데 여기가 가죽이 되게 좋아. 핸드메이드로 알고 있는데 신발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베이프 슈퍼스타도 있네요. 아, 이거 태극당이네. 태극당 알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추억이다. 제레미 스캇. 지금 친구들은 스캇 하면은 트래비스 스캇을 떠오르겠지만 예전에는 트래비스 스캇 이전엔 제레미 스캇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신발들이 많았어요. 제레미 스캇. 이거는 이제 아디다스랑 함께 했던 아티스트들 같다. 아, 런 DMC. 아디다스를 이제 빵 띄운 인물 중에 하나죠. 이제 마이 아디다스라는 곡을 발표를 하면서 아디다스 인기가 또 확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80년대부터 네. 2000년대까지 이제 아이코닉한 이제 K-POP의 문화를 표현한 공간이에요. 아, 확실히 이쁘긴 이쁘다 가젤이. 이게 인기가 왜 많냐? 코디하기가 쉽거든.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거든. 아니, 이것은 루디 작가님. 이분 아주 잔인하신 분이거든. 이분 손만 거쳐가면은 신발이 다 그냥 분해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발 해체 아티스트 루디 작가님 작품도 있고, 단순하게 신발뿐만 아니라 이런 작품들, 예술품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야, 이런 건 살 수 있나? 스포티앤리치 협업이네. 요즘 굉장히 또 뜨잖아.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뭐랄까 좀 꾸미지 않은 꾸안꾸 같은 그런 느낌, 스타일링하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 스포티앤리치 제품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네요. 슈레이스 커스텀 워크샵? 아, 이렇게 신발끈 같은 거 만들어서 낄 수도 있나 봐요. 끝나고 나시면 마음에 드시는 걸로 끈 두 줄이랑 참 두 가지 제공받아 가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 근데 또 내가 하면은 이런 느낌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양한 예쁜 아디다스 티셔츠를 커스텀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여기 서울 써져 있구나. 그래서 서울 관광 LED 같은 거를 이제 이런 선글라스도 나오는구나. 아이웨어도 나옵니다. 근데 약간 카멜드에서 하면은 딱 이런 뭔가 세트 자켓이나 팬츠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많네요. 이런 뭐 블레이저도 있고. 이거 바지 너무 예쁜데? 앞에 이렇게 팜이라고 써져 있고. 야자수가 어떻게 보면은 파멘데스의 시그니처 로고인가요? 야자수랑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곰돌이. 곰돌이. 디자인이. 맞아, 맞아. 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네, 섬뜩한. 되게 자유를 표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디자이너께서. 아, 그치. 네. 밑에도 있어요, 여러분. 밑에는 이런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귀엽다. 이것도 귀엽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봤을 땐 귀엽다. 아, 여기 키즈인가 보다.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이거 너무 그 아이 옷인데 너무 순수함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자, 백재훈이에요. 와, 진짜 잘 나온다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이제 파멘데스 초대받아서 왔다가 네. 이제 압구정 로데오 최고의 힙합 라운지. 튜브. 아, 튜브. 튜브 이제 하려고요. 이거 혹시 지금 튜브 끼신 거 같은데? 싸움 잘해요? 싸움 잘해요? 왔어. 예.